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공방전에서 큰 공을 세운 우크라이나 군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체르니우입니다. 불발탄이 발견되어서 이를 강해서 폭파시키는 모습입니다. 안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 보급대에 대한 기습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급대가 큰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잔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지움 지역입니다. 부처에서 민간인 학살과 고문을 자행했던 제64 차량화 수총 여단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대패를 하고 폐주 중이라고 합니다. 슬로반스크 북부 지역의 마을인 로조보에가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대적인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폭격의 결과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의 모습입니다. 도시가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현재 대로를 따라 걸어가는 곳을 봐선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된 듯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 카모프 52 공격 헬기가 친러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타격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오늘 마리우폴에서 자포리자로 인도적 통로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각 4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아조프 스탈 공장입니다. 저 멀리서 연기가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조프스탈에 대한 포위를 진행 중입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의 기지였는데요.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무참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공장 내부의 영상입니다. 아조프스탈 공장 내에는 이렇게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벙커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남은 식량과 초콜릿을 모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벙커가 상당히 복잡한 모습입니다. 이런 벙커가 90개나 있다고 합니다. 아조프스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폭격만 진행한다고 하지만 소규모로 전투가 벌어지고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단스크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과 러시아인들이 소련 국기를 흔들며 공산주의 이념을 시민들이 공부해야 한다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소련 국가도 틀고 있습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우회하려는 러시아군을 발견하고 이들을 공격하여 섬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헤르손의 러시아군 탄약고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되어 탄약고가 전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에서 합병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면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러시아에 최후 통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군견을 포획하는 데 성공 이제 이 군견은 우크라이나군 소속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시민들은 우크라이나로 진격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지지 의사를 밝히며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우크라이나 해병대들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탱크를 평지로 유인한 뒤 각종 대전차기와 포격을 통해 T-72 탱크 부대를 전멸시켰습니다. 또한 이들은 더 진격을 하여 러시아 탄약고까지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특수부대들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와 군용 차량 수십 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전투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하여 전투를 승리한 후 노획한 전투 차량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 잔해 존사를 위해 만들어진지 110년이 된 콘문화 구조함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대사관을 폐쇄하고 주재하고 있던 외교관과 직원들을 추방시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함 침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실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에 의하면 러시아 KH-101 순항미사일에 탑재된 항법장치는 1960년대 때 개발된 물품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미사일 상당수가 명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의 대안으로 중국의 유니온페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유니온페이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취소하고 러시아 은행들과의 거래를 모두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러시아 알파뱅크 소속 암스테르담 무역은행이 파산되었습니다. 경제 제재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4월 26일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서 석탄, 석유 및 가스 구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전차기와 자주포 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M777 곡사포 4문과 포탄, 칼 구스타프 대전차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T-72를 제공할 수 있도록 T-72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챌린저2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가 우크라이나에 팔라딘 자주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게 MLRS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국 국제개발청을 통해 1억 3,100만 달러, 하나로 1,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